지난 8일 태풍 쿵레이 내습 당시 외벽 유리창 1,100여 장이 파손된 LCT 건설 현장의 모든 공사 작업이 3주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고 직후 LCT 건설 현장에 대한 공사 중단을 지시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유리를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데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부산시는 다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습니다.